지요. 두 문제만 좀 어렵다. 두 문제. 이두 문제. 전체적으로 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고. 그 다음에 디지털 공예에서는 JK 플룹플룹인데, 마스터 슬레이브라는 우리가 조금 생소한, 이거 좀 생소하게 나왔어. 그러면 이 세 문제 빼고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22문제. 근데 실수했다 보고, 두 문제는 실수했다 보고, 그러면 무난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두 문제, 이거 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문제는 실수했다 보고, 평이하게 공부했다면 80점은 맞을 수 있는 난이도다. 20문제니까, 그죠? 한 문제에 40점이니까. 하나에 4점짜리니까, 그죠? 좀 평이하게 나왔다. 난이도를 봤을 때는 한 중정도 정도다. 그래서 문제가 공개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 범위대로 나왔다는 거. 조금 전자회로 파트에서 두 문제 나왔다. 마스터 플랜에서 디지털 공학에서 한 문제는 우리가 좀 생소했던 한 문제 나왔다. 세 문제 빼고는 거의 맞출 수 있다. 그래서 두 문제 정도 실수했다면 80점 맞으면 된다. 자, 그런데 총포 유도무기는 자, 5년 연속 뭐 미달이 났잖아요. 그죠? 우리 몇 점이면 합격이야? 40점 이상이면 그냥 합격이야. 그죠? 합격이야. 그래서 조금만 우리 그 장별 문제 풀고, 그지? 그 다음에 간요 문제 다 풀고, 그 예상 문제 풀고, 모의고사 다 풀잖아. 그러면 한 8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은 내가 점수해서 효자 과목이 되는 거다. 그죠?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던 문제다. 그리고 이런 질문 하는 친구들이 있어. 우리가 이게 전자공학으로 시험 보잖아. 그죠? 근데 통신, 그러니까 우리 실제 전자직은 물어보지, 전자직은. 전자직은 전자공학이랑 전자회로를 봐. 알겠지? 통신직. 통신직도 뭐지? 전자공학이랑 통신을 본다고. 전자공학이랑 통신을 보는데. 그러면 총포 유도무기의 전자공학이랑 통신직의 전자공학은 25문제가 똑같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자회로 문제를 두 문제 맞추려고 이 전자회로를 듣는 거는 오바다. 오케이? 내가 이런 얘기 했었어. 우리는 80점이도 우리한테 효자 과목이야.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전자회로 두 문제, 12문제 중에 전자문제 한두 문제 노는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과목 전체를 공부하는 거는 너무 시간 대비 투자, 가성비가 안 노는 거야. 알겠죠? 우리 기계 설계 세 문제 논다고 해서 기계 설계를 20문제 노는 것처럼 공부하면 안 되는 것처럼. 기계공학에서 기계 설계가 세 문제 정도 노는데 그거를 우리 25문제 노는 기계 설계 다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좀, 전자회로 파트는 틀린다고 좀 이렇게 가르쳐서 미안한데, 전자공학에서 노는 전자회로 쪽은 틀린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도 우리한테는 그 시간에 뭐를 공부하면 돼? 이 두 문제 맞출 전체를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 내 문제 얘기 하는지 알겠지? 알겠죠? 우리는 몇 점만 맞으면 되니까. 40점 합격이고, 80점이면 허자 과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알겠죠? 그리고 문제가 공개됐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내지 않을 것 같아. 아예 한쪽을 치우치지는 않을 것 같아. 문제 공개되니까. 우리 국어도 그런 경험 있잖아, 그죠? 국어도 문제 공개될 때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고 좀 옛날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 공개되면부터는 공무원 시험처럼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가 공개되고부터는 이 정도 문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 이 맨날 했던 거. 1번 맨날 했던 거.